썰이 했냐?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없이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아니까 불렀지? 기억 찾으신 거예요? 아침 밥 먹었지? 아침부터 먹자. 할머니, 기억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저, 어머니, 이 아가씨 누구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죽을 뻔했었어? 아,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먹자. 힐끔힐끔 벌건 대낮에 귀신이라도 보는 얼굴이야 왜? 이상해서요. 가족들이 할머니 사고 당했던 거 몰라요? 아니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잘 사시고 가족들도 있으신데 왜 시장에서? 내가 좀 비밀이 많은 할머니거든. 어쨌든 정말 다행이다. 집도 좋고 가족들도 있으셔서. 은성아, 너 나랑 살자. 너 전에 그랬잖아. 할미 제정신만 같으면 같이 살아도 좋겠다고. 할머니, 그건 할머니 오가신 데 없으신 줄 알고. 네 동생 내가 찾아주마. 네? 잃어버린 동생 찾아줄 테니까 오늘 당장 짐 싸들고 들어와. 할미랑 같이 살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내가 또 헛소리 하는 걸로 보이냐?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가 이상해? 내가 너한테 진 신세 좀 받겠다는데. 우리 은우를 정말 찾아주신다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꼭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 돼. 표집사, 저 아가씨 누구야? 전 모릅니다. 표집사가 저 아가씨 내려왔잖아. 그래놓고 누군지 몰라? 어르신이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쟤 어디서 내려왔어? 할머니가 뭐라 그러면서 내려오랬어? 어르신께 직접 여쭤봐라 좀. 아저씨! 어머니 요새 정말 왜 저러시지? 일주일씩 사라졌다고 시질 않나? 생명의 은인? 아니 무슨 생각 정리하고 오셨다면서 뜬금없이 생명의 은인은 또 뭐야? 근데 나 쟤 어디서 본 것 같아. 맞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도 그냥 그 가방 팔아버려. 그깟 거 몇 푼 한다고 버리고 말지. 야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 너 그 기집애 찾아내. 기집애한테 당하고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나 미국 가기 전까지 찾아내. 언제 갈 건데? 할머니 나한테 삐져서 일주일 가출쇼까지 했으니까 한 일주일은 비유 맞춰드리고 떠야지. 아 근데 그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애 찾으려면 돈이 좀 들 텐데. 견적 뽑고 말해. 오케이 일주일 안에 네 앞에 끌려줄게. 지셨음 살해를 하면 되지 왜 집을 들이세요? 나도 싫어 할머니. 아, 모르는 애랑 어떻게 한 집에 살아? 신세가 아니라 내 목숨 구해준 애야. 오갈 데 없는 날 일주일 동안 돌봐줬어.
그러니까 사례금을 충분히 주시면 되잖아요. 사례금? 은성이가 주인 잃어버린 강아지 찾아줬냐? 돈을 많이 주면 되지 할머니. 어따 대고 자꾸 돈이야? 너희들 돈 벌어? 생전 땡전 한번 벌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내가 여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 적 있냐? 내 집에 내가 드리겠다는데 왜들 짹짹거려? 가족도 아닌데 한 집에 사는 건 불편하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늙어 빠진 할망구 집에 들인 은성인 쪼달해서 그랬대냐? 콧구멍만한 방에 꽤나 편해 드렸겠어? 잔말 말고 3층 방 싹 치워놔. 어떡해 엄마. 미치고 발짝 뛰겠다 정말. 아 갈수록 왜 저러신다니. 이만하면 됐어. 저 합격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승미야 이거 컴퓨터 좀 쳐줘. 엄마 나 진성식품 합격했대. 그래? 얘, 네 학벌의 성적에 합격이 당연하지. 환희네 회사라고 좋아하는 것 좀 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이야. 그날 오리엔테이션 한대. 그래 이제 넌 됐고 나만 남았다. 저녁 때까지 해줘. 이게 뭔데? 엄마 환희 오빠네 가맹점 하려고? 엄마가 네가 벌어다 주는 푼돈 받아 살 줄 알았어? 진성 가맹점 따내기만 하면 작은 중소기업 매출이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가맹점을 해? 내 돈 없으면 못해? 빌렸어. 빌렸다고? 누구한테? 누구라고 얘기하면 네가 알아? 다 되면 갖고 와. 정리할 게 있으셨다고 하셨다면서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번 분기 직원 선발 끝났나? 사장님 안 계셔서 제가 면접 봤습니다. 잘했어. 거기 최종 명단에 직원 하나 더 추가해. 혹시 그 집에 들이셨다는 그 아가씨요? 아이고 오영란이. 나 나오자마자 자네한테 직통전화 돌렸구만. 아니, 우리 회사에 취직까지 시키실 거면 왜 굳이 집에 들이셨어요? 다들 불편할 거 아시면서요. 자네도 점점 내 새끼들하고 똑같은 말만 울퍼대는구만. 신세를 지셨어도 겨우 일주일인데. 일주일이 짧아? 하느님이란 양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 있었지. 무슨?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을 잡았지. 동아줄이요? 정말? 오! 아주 잘됐다. 은성 너 내 말 안 듣길 진짜 잘했다. 난 그 할머니 당장 내보내라 그랬잖아. 아! 야 근데 혜리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할머니가 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 감사하고. 근데 왜 꼭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걸까? 너 그지 같은 방에서 고생하는 거 그거 안쓰러워서 그러시겠지. 그래서? 언제 들어가기로 했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왔지. 야 고은성!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무조건 들어가야지 무조건! 은우 찾아준다는데! 야 겨우 일주일 돌봐드린 것 같고 어떻게 남의 집에 덥석 들어가. 할머니네 가족들도 있는데. 네가 지금 체면 따질 때야? 어? 은우를 생각해봐! 그래 우리 은우만 생각하면 전단지 백날 붙이고 다니는 것보다 낫지. 말이라고 하냐? 돈으로 사람 풀어 찾으면 한 열흘이면 은우 찾겠다.
심해진다 아닙니까?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참말로 부모가 버린 아를 신고하면 우리할 긴데 저러다 큰일 난다 아닙니까? 자폐라는 게 원래 잘합니다. 기다리면 우리 자식들 기다. 안 되겠습니다. 배가 안 고프나? 조건이 있어. 네가 꼭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머, 그럼 승미가 우리 회사 입사한 거야? 그래, 오늘 합격 통보 받았대. 아 근데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나도 몰라. 지 능력으로 들어가고 싶었댄다. 어쩜 그렇게 속이 꽉 찼니 젊은 애가. 그런데 딸이 회사 직원이어도 가맹점 할 수 있는 거야? 아, 왜 안 돼? 너도 합격만 하면 할 수 있지. 어, 참참. 예. 너 그거 다 썼어? 너하고 박 이사님 덕분에 내일 제출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말 박 이사님한테 제출해도 되는 거야? 아, 그럼. 어차피 박 이사 거쳐 어머니한테 가거든. 근데 박 이사님 언제 이혼했니? 혼자 사는 남자 같지 않게 깔끔하던데? 준세 대학 입학하고 나서니까 한 8, 9년? 꽤 됐네. 재혼 안 한대? 왜? 어디 좋은 여자 있어? 아니. 어머. 오셨습니까? 장 많이 봐오시네요.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 성희야. 신세 좀 지셨다고 어떤 애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신대. 응?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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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하도 연락 안 와서 혹시나 하고 혜리한테. 어머 어떡해. 은성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 돌봐줬으면 은우 안 잃어버렸을 텐데. 나 그땐 정말 은우가 너무 갑자기 변해버려서 막 내가 알던 은우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자존심에 앞뒤 안 가리고 나온 내 잘못이지. 기집애.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할 만큼 화났으면서. 야 승미가 너 어딨냐고 찾았을 때 내가 얼마나 염치 없었는 줄 알아? 승미가 날 찾았다고? 어, 너 나가고 며칠 있다가 승미가 너 어딨냐고 전화했었어. 야, 은우 학교도 가보고 했나 봐. 너한테 연락 오면 꼭 알려달라고. 후회 많이 했나 보더라. 그리고 형진 선배도 네 연락처 묻던데. 뭐? 너 절대 알려주지 마. 내 얘기도 하지 말고. 알았어.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형진 선배 알게 돼서. 진짜 인간이 어쩜 그러니? 나 준세 씨 위해서 레스토랑까지 차려줬다길래 엄청 감동했었는데. 야, 너 근데 어디 가? 너 막 은우 찾으러 지방도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어떤 좋은 할머니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할머니? 산다고? 얘랑 같이 산다고? 그래,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아니, 근데 니들은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야? 할머니는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이 집에 앉아 사기꾼이야. 맞다, 나이트. 너 그때 그 웨이터 맞지? 나이트? 웨이터? 엄마 얘 오빠 가방 빼돌리고 도망치네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말들이야? 비행기 안에서 가방이 바뀌었는데 오해가 좀 있었어요. 이 집에 끝까지 사기치네? 어머, 아니 네 가방 사기친 애가 얘였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가방을 잃어버려서. 가! 할머니 생각해서 경찰은 안 넘길 테니까 가라고! 뭐? 기어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겠다고? 아니! 안 살아! 여기가 네 집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왔어! 왔구나. 할머니 죄송해요. 저 여기서 못 살아요. 안녕히 계세요. 문성아! 문성아! 내가 오란 아이야, 내가! 내가 오랬는데 네가 쫓아내? 어머니! 말씀을 다 듣고도 그러세요? 할머니, 걔 완전 사기꾼이라니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의 은인이면 같이 살아야 돼? 뭐야? 할머니, 걔가 오빠 가방 팔아 챙긴 돈이 얼만지 알아? 내 수기 그거! 시끄러! 가서 은성이 데려와. 할머니! 네가 쫓아냈으니까 네가 가서 데려와. 아무리 그렇다고 그노래랑 살라고? 할머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난! 걔랑 절대 한 집에서 못 살아. 싫으면 네가 나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도대체 걔가 뭐길래 환희한테 이러세요? 아니 할머니 손자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세요. 예, 제가 고은성인데요. 진성식품이요? 네. 네. 면접을 보러 오라고요?